자, 팀 엑셀업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엑셀업을부터 먼저 볼까요? 엑셀업을. ABL이나 IBL이가 붙으면 수동이죠. 그쵸? 그런데 쭉 들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오랄이 보이죠? 말이죠? 말을 바깥쪽으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말을 바깥쪽으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용민이가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구 우리 용민이 벌써 다 컸구나. 얼만데? 그러니까 100만원이래요. 엄마가 200만원 주면서 100만원으로 오토바이 사고 100만원으로는 다른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어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게임기 살 때도 엄마 나 게임기 사줘. 입을 바깥쪽으로 말을 꺼내기 쉽겠죠. 그럼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관대한 엄마죠. 그렇죠? 사정을 하면 통하는 이란 뜻이에요. 사정을 하면 통하는. 그러니까 설득하기 쉬운 이란 뜻도 있겠죠. 근데 뭐 저기 경주 뭐 갖고 싶어요? 핸드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한테 갑니다. 오늘 아빠 나 새로 나온 핸드폰 사줘 하는 순간 확 혀를 썰어버린다 그러죠. 썰어볼 확 썰어버린다 혀를. 말을 뭐 바깥쪽으로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혹한 가차없는 이런 뜻이에요. 가차 무정한, 냉혹한, 가차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판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년소녀 가장이, 그쵸, 우리 경주가 라면 한 봉지 훔쳤어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래? 사형, 빵빵빵. 왜? 가차없죠, 그죠? 지금 이런 단어들은 어근이 어렵지만 분석을 조금 하면은 좀 쉽겠죠. 뭐 플레이 나오고 뭐 아웃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동역으로 일단 봅시다. 물론 이제 in exorable은 무정한 냉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끊임없는 불변의라는 뜻도 있어요. 이 뭐 끊임없는 불변의. 기본적인 뜻은 1번이지만 이제 지하리 수준까지 단어로 가면 이 단어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는 불변의. 그렇죠? 자, 아무튼 어구는 어렵지만 동의어로 한번 봅시다. 스톰. 그렇죠? 엄중한, 엄격한, 스트릭트, 엄격한.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고요. 그렇죠? 렌틀리스. 요거는 사정 없는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요. 가혹한, 가차없는. 2번은 끈질긴이라는 뜻이에요. 수그러들지 않는 거죠. 끈질긴. 수그러들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렌틀리스, 리가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렌트네요. 빌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LESS가 붙었으니까 이것이 없는이죠. 그쵸? Again. 자, 그럼 봅시다. 자, 끈질기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빌려주는 것 없이. 돈 빌려온 사람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계속 끈질기게. 그렇죠? 야, 돈 없어. 아니야, 다시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렌트해 주세요. 계속 하는 거야. 하지만 돈 안 빌려주죠. 그렇죠? 사정 없고 가차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릴렌트라는 단어가 화가 누그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화가 누그러지다. 렌트라는 단어가 뭐 가엽게 여기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가엾게 여기지 않는 느낌이죠. 릴렌틀리스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는 느낌이란 얘기예요. 자, 릴렌트하지 않으니까 unrelenting 얘도 마찬가지죠. unrelenting 상관없죠. 자, PT가 동정심이잖아요. 영미 그게 없는 거예요. pitiless. 루스가 뭐죠? 루루루루루루 명사로 쓰면 후회. 슬픔. 동사로 쓰면 후회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루스풀하면 뭐예요? 루스풀. 감정이 풍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함이죠. 우울함. 루슬리스는 뭡니까? 루가 감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감정 자체가 루, 없는 거죠. 머시, 자비가 없으니까 머실리스, 무자비 아니고. 자, 인플레커블이 나왔네. 인플레커블. 자, 인플레커블. IM이 나왔고 ABL이가 나왔으니까 가운데 것 뒤집으면 되죠. 그럼 얘가 무슨 단어일까요? 플레이 케이트죠.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플레이 케이트, 케이트하고 놀면서 우는 케이트를 달래주는 모습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쵸?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그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름기가 없어서 아이고 아이씨 지우는데 아이씨 자, 자 9번에 스케일링 별표하세요. 네모칸 가차없는 이런 뜻입니다. 스케일링 뭐 신랄함이란 뜻도 있죠. 스케일링은 신랄함까지 통렬한 신랄함이죠. 그죠? 자, 우리 한국에서 스케이트 하면 뭐로 유명하죠? 쇼트트랙으로 유명하죠. 강민이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예요.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야. 다른 애들은 다 유치원생이에요. 무조건 이길 수 있지. 금메달이 완전 확정이에요. 근데 이게 스케이팅 타다가 딩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스케이팅이에요. 그럼 감독이 가만히 계속 체크 막 혼내겠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유치원생하고 타는데 금메달 완전 확보인데 출발하는데 띵 하고 넘어졌어. 그게 스케이트 하다가 띵 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스케이팅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 혼나겠죠. 엄청 욕 들어먹겠죠. 그쵸? 그런 감독이 이제 넘어졌어. 강민이한테 하는 말 스케이팅이다. 스케이트 하면서 딩 하고 넘어질 새끼가 어딨냐 이런 거죠. 콜드 블러디드. 이게 원래는 냉혈 동물이라고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쓰이면은 냉혈적인 거예요. 그래서 냉혹한. 그죠? 냉혈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콜드 하티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따뜻해야 되는데 아주 차갑다는 얘기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새끼라는 얘기예요. 자, 자, inexorable. 됐죠? inexorable. 자, 경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inexorable. 다시 한번 가봅시다. 경규는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강민이한테. 근데 강민이가 떠납니다. 무정하게. 그치, 무정하게 떠나요. 그러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잉잉 너무 울으니까 약약 하면서 서러울 하는 거예요. inexorable. 자, 뭐 됐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됐고요. inextricable. 얘도 마찬가지네요. 가운데 걸 뒤집으면 돼요. 그럼 extricate가 뭔지만 알면 되네요. 그렇죠?
엑스트리케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이 생각이 나고 트리가 생각나네요. 뭔가 캐내는데요. 케이트, 케이트. 뭔가 캐내는 느낌이죠? 강민이가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경주를 배반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수민이가 전 나쁜 새끼 하고 뭐해요? 나무에 묶어놔요. 딱 묶입니다. 근데 밤에 경주가 너무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묶여있는 애를 막 캐내서 바깥쪽으로 풀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풀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풀어내다, 구해내다, 해방되다. 그러니까 풀어내어질 수 없는 거죠, 이 글은. 얘는. 그쵸? 풀어내어질 수 없는 거예요. 풀어내다. 그래서 구해내다, 해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엑스트리케이트는 inextricable. 그러니까 구해질 수 없어요. 풀어질 수 없어요. 해방이 안 돼요. 그럼 계속 묶여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에요. 계속 묶여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insoluble. sol이 뭐예요? 풀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해결하는 느낌이잖아요. 쌀구가 해결하자고. release라는 어근이잖아요. sol. S-O-L-V 전부 다 release라는 어근이에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release. 그렇죠? 그러니까 풀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해되지 않는 소금을 풀었는데 소금이 release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녹는 거잖아요. insolvable, 녹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자, 다음에 irresolvable이라고 했죠. 그쵸?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어근이죠. 얘는 뭘까요? resolute. resolute가 굳게 결심한이라는 뜻입니다. 결연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irresolvable이니까 얘는 낫이죠. 굳게 결심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유부단한이란 뜻이죠. decide가 뭐예요? decide, 결정하다죠. 그러면 decide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얘가 결정이고 결정하다고. 그럼 decisive는 뭐예요? 결정력 있는이죠. 결정력 있는. 그 우유보다는 indecisive죠. 그렇죠? irresolute하고 보미어가 indecisive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intricate, 복잡한. intrigue, 음모를 꾸미다. 그쵸? 주의나 관심을 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번은 주의나 관심을 끌다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느낌이 있어야 돼. intrigue 하면 얘가 interesting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딱 지나가는데 문을 열면은 위에서 뭐예요? 뭐가 딱 떨어지도록 해서 내 머리에 딱 맞았다는 얘기야. 음모를 꾸민 거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intriguing 하면은 흥미를 잡아내는 이란 뜻입니다. 흥미를 잡아내는. 그래서 interesting하고 동의어로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됐죠? 자. 다음. 어감은 안 좋으신데. 아씨, 까먹어. 아.
자, 그리고 impervable, 펄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실수하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네요. 그죠? 펄러블이 틀리기 쉬운, 실수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죠? 넘어지기 쉬운 거니까 틀리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뭐 이런 뜻입니다. 틀리기 쉬운, 뭐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낫이 붙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펄, 가운데 거 뒤집어도 되고요. 틀림없는, 확실한. 틀릴 수가 없는 이란 뜻이네요. 잘못이 없는 이란 뜻이네요. 오류가 없는 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확실한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패러시 하면은 오류죠. 오류. 동그란 뜻이세요. 오류. 그리고 팔러시가 궤변이라는 뜻도 있네요. 물론 이제 궤변이라는 뜻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살아온 사람, 서울 어디? 관악구. 혹시 오류동 알아요? 역곡 역해 오류, 오류 다음이 개봉. 몰라요? 오류동이라는 데가, 선생님 오류동에 살았어요. 오류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류역은 팔러시 스테이션이에요? 이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괴변이죠? 그렇죠? 앞으로 오류를 좀 많이 알아두고요. 형용사로 형용사용도 하나 씁시다. 형용사 잘못된 틀림이란 뜻이죠. 잘못된 틀림 이런 뜻이죠. 펄레이셔스. 그죠? 얘가 잘못했어요. 그럼 손바닥, 대! 그러잖아. 그럼 팔레이셔스. 그죠? 팔을 내야죠. 맞으려면. 자, 이그젝트. 정확한. 우리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이그젝팅은 뭐였어요? 얘가 중요했죠. 우리가 정확한이니까 세심한 정리란이란 뜻도 있지만,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 상사가 매사에 이그젝트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까다로운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그젝팅. certain, 어떤 특정한. reliable, 믿을 만한. impeccable, 얘는 impeccable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어요. 거울. 얘가 뭐죠?